서창지구 주민들이 지구를 관통하는 고압 전선에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압선 설치 업체 측이 뒤늦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서창지구 고압선 설치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 설명회가 열린 만월중학교 체육관이 500여 명의 주민들로 메워졌습니다. 먼저 지역 국회의원인 윤관석 의원이 나서서 취지부터 설명합니다. 초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전에 몰랐던 문제가 터졌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 문제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긴 이미 힘든 상황입니다. 안전하지 않은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업체 측 관계자들이 단상에 올라 설명회를 강행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설명회까지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겠다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고요. 설명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민들까지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민 설명회 하고 왔으면 활동이 다 했습니다. 우리는 공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실 요량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거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네 측근들 몰라가지고 탑을 보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이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1H1이랑 싸워달라는 거였어요. 어떤 말씀해보세요. 마음에 정치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안정을 위해서 철회시킨 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보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 싸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뜻은 합하여,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뜻은 합하여 같이 하신다고. 그러면 뜻을 합하여서 철회가 안 되면 배치를 반납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의 권한 밖이라고 설명하는 유니온과 확답을 요구하는 주민 간의 신랑이가 계속됐고 결국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원의 약속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입니다. 현재 걱정에 동감하고 이 문제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회시키기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설명회는 당초 50여 명이 들어가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500여 명의 주민들이 몰리면서 시작부터 갈등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서창지구를 관통하는 고압선은 부천 소사에서 시흥을 지나 안산 원시를 연결하는 철도에 공급하는 전력으로 고압선이 서창지구 주택가를 관통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